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6강 토너먼트 2경기 창녕 WFC와 경주한수원, 경주한수원과 창녕 WFC의 경기를 창녕 스포츠파크 인조1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승민 코치가 이끌고 있는 창녕 WFC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슬 골키퍼 서민아, 윤선영, 정예지, 김소영, 박지영, 이미은, 이네스, 최은지, 고민정, 강지윤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주한수원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혜린 골키퍼, 송다슬, 김혜인, 이세진, 박세라, 정영아, 소아리, 김혜지, 서지연, 나희, 강유미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경기 전에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경주한수원, 오른쪽 보라색 유니폼의 창녕 WFC입니다. 박스 안쪽 박지영 슈팅 벗어납니다. 완벽하게 장전을 끝마쳤던 박지영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 자, 지금 코너킥 이후에 바운드된 공을 그대로 받아 때렸던 박지영 선수 길을 완벽하게 모았습니다. 이미은 뒤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최슬 골키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듯이 시크하게 막아내고 있는 최슬 골키퍼. 창녕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최슬 골키퍼. 이번에도 안전하게 막아냅니다. 갑니다.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낮게 갑니다. 손다슬의 처리.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뒤쪽에서 묵직한 한방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서민아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자, 빨래줄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짧게 연결. 다시 한번 서아리가 붙여줍니다. 날카로워요. 벗어납니다. 나희에도. 자, 지금 나희 선수에게 완벽하게 걸렸는데요. 서아리의 크로스. 하지만 나희 머리를 감싸줍니다. 경주한수원은 3백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터치가 길었습니다. 나이 넘어집니다. 박스 안쪽 서지현 제쳐내고 슈팅 들어갑니다.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서지현이 마무리합니다. 스코어는 1-0 앞서가는 경주한수원.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이 선수가 조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터치가 조금 길었고 윤선영 선수가 티클이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서지현이 연결을 받고 깔끔하게 슈팅 득점으로 연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상황 속에서 윤선영 선수가 태클을 이행했는데 나희 선수가 조금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김혜인이 밀어냈습니다. 나희가 들고 뜁니다. 가운데 동료 선수 두 명 있어요. 속도를 더욱더 끌어올립니다. 나희 꺾어줍니다. 골대. 나희 선수의 엄청난 질주와 함께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자, 윤선영을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돌파.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골대를 때립니다. 김혜지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오늘 나희 선수의 머리에 두 차례 다 맞았습니다만 한 번은 벗어나고 한 번은 최슬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최슬 선수가 살짝 반대 방향으로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이네스입니다. 박스 안쪽 이네스 띄웠습니다. 반대편 갑니다. 헤더
걷어내지 못했어요. 박세라의 처리. 강유미 오른쪽 전달 서지현입니다. 서지현 돌파 시도 조금 길었는데요. 태클 피해냈습니다. 서지현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들어갑니다. 역시나 오늘도 공격 본능을 보여주는 소아리 선수 강유미와 우영우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자, 서아리 선수와 강유미의 셀레브레이션까지 함께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 지금 서지현 선수가 오른쪽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터치가 조금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아리에게 연결이 됐고 서아리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 두 선수가 준비를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슈팅!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아하! 벗어납니다. 아, 지금 손다슬 선수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공이 아무도 맞지 않고 뒤쪽에서 떨어진 이후에 손다슬 선수의 마지막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김혜인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은 창녕 WFC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오른쪽 전달. 앞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강유미 붙여줍니다. 내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서지현 태클로 막아내는 윤선영 선수입니다. 아, 윤선영 선수 바닥을 그대로 완전히 제대로 쓸었습니다. 지금 강유미 선수의 이 크로스가 정말 좋았는데요. 자, 윤선영이 마침 그 위치에서 발을 뻗어내면서 날았습니다. 강지은 감아줍니다. 눕게 갑니다. 헤더 밀어냈고요. 슈팅! 박지영의 슈팅이 빗맞습니다. 오른쪽 연결 김소영. 김소영 멀리서 슈팅! 어허!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김소영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지금 상황을 봐야겠지만 서민아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 김소영 선수 엄청납니다. 지금 상당히 먼 위치였는데 자, 마지막에 서민아 선수인가요? 자, 결국에는 창녕 WFC가 전반전 마치기 전에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1. 뒤쪽에서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고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는데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6강 두 번째 경기 창녕 WFC와 경주한수원의 전반전은 2-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지현 선수와 서아리 선수의 연속 득점이 터졌고요. 이어서 전반전 막판으로 향하는 그 시점 속에서 창녕 WFC 김소영 선수가 데뷔 이후 첫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2-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후반전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점차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양팀의 경기 과연 후반전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창녕 WFC 오른쪽에 경주한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윤희에게 감아줍니다. 아크 정면 잡아놓고 접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김혜지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1. 조금 더 앞서가는 경주한수원. 김혜지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굴절이 발생을 했고 박지영을 완벽하게 날려버리고 왼발 정확한 슈팅 최혜슬 마저 뚫어버리는
김혜지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현슬기. 현슬기 뒤쪽으로 내줍니다. 최은지의 수비. 서지현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현슬기. 현슬기 슈팅.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서지현의 슈팅까지. 그리고 경주한수원은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태경과 김상은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요. 아, 지금 1차 슈팅 그리고 2차 슈팅까지 현슬기와 서지 윤선영 그대로 감아줍니다. 김혜린 골키퍼 나와 있어요.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지금 김혜린 골키퍼가 이 공을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자, 나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아갔고요. 최미래 선수의 엄청난 중거리 슛 한 방.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고민정 밀어줍니다. 자, 이네스 쪽으로 많은 공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네스가 갑니다. 박스 안쪽에는 나라세. 나라세 반대편 신나영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추가 시간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신나영 선수입니다. 자, 반대편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바라봤던 이네스. 신나영 선수가 득점과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마무리에 창녕 WFC 스코어는 3-2 한 점차 바짝 추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4강전을 위한 이 두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3-2 결국에는 경주한수원이 창녕 W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 남은 자리를 획득합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역시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서지현 선수와 서아리 선수의 득점으로 2-0 앞서 나갔던 경주한수원. 하지만 김소영 선수의 이 엄청난 중거리 슛 득점으로 2-1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었지만 후반전